안녕하세요, 푼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플레이한 건 아니고 그 리플레이의 CFN 데이터에서 괜찮은 거 좀 뽑아서 분석을 해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장군이에요. 네, 이거하고 제가 오늘 아마 다른 장군 영상도 같이 올릴 건데 아 죄송해요. 안 켰다. 키 디스플레이 안 켰다. 예, 장군을 볼 건데 일단 장군이 어떻게 류를 잡아내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군이 특징적인 움직임이 저 헤드프레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걸로 이제 원거리에서 레인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방금 썼던 그 사이코 X죠. 손 휘두르면서 치는 거. 예, 그것과 이제 강발로 상대방의 잡기 풀기를 노린 크래시 카운터를 터뜨리는 그런 이제 시동 기술을 많이 쓰이고 있죠. 지금 좀 땡길게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류가 사실 중거리에서 장풍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미 장군이 썼습니다. 장풍을 보고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장풍과 상관없이 견제를 하려고 쓴 거예요. 근데 장풍을 쓰다 보니까 이게 다행히도 매직 점프가 돼서 히트가 된 거고요. 지금 요것도 아까 강발이 두 번 터졌죠. 일어날 때 요거리에서 아슬아슬하게 치고 그 다음에 또 잡을 것 같을 수도 있으니까 와 이거 빨리 넘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살짝 왔다 또 칩니다. 그래서 두 번 쳐요. 요거까지 해서 그래서 중거리 견제는 일단 잘 넣어놨고요. 저거는 일단 의식은 안하고 터지면 땡큐 안 터지면 그냥 계속해서 압박을 계속 해주려는 심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거리에서 견제 계속해서 중발로 터지죠. 지금 이거 73초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발을 얼마나 잘 우겨넣느냐. 아마 앞강소 삼강소도 가능은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류가 가드를 했어요. 근데 장군이 뭐합니까? 살짝 걷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류가 가드가 풀렸네. 네 저런 식으로 가드가 풀리고요. 이게 잡기는 류가 대응을 못했고 넘어지자마자 뒤로 잡자마자 바로 이제 삼강소 끌죠. 일단 가드 데미지를 주려고. 물론 안 통할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장군도 이 지금 레벨이 전부 다 울플급이기 때문에 맞을 때까지 일단 두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맞아라 하고 쓴다기보다는 아 내가 썼을 때 맞으면은 그때 내가 때려줄게 라는 마인드가 좀 많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잡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날 때 예 이거는 나이스고 자 안착 강발에서 트리거 켰죠? 꽝을 치려고 했으나 네 장군이 요거는 미스를 했어요. 그 거리 미스인지 아니면 타이밍 미스인지 모르겠는데 이래서 1라운드는 류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자 뒤로 잡아주고 삼강손 긁어요. 다시 한번 대시해서 강발 쓰려고 했는데 저거 잘 커팅을 했고요. 자 다음 요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류가 대응을 정말 잘한 거예요. 자 이건 공대공 쳤고요. 다시 강발 치죠. 요거까지 해서 가드 조금 주고 야 저건 가드 못해서 좋죠. 이거는 우연하게 맞은 거고 어쩔 수 없이 견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잡기 풀기 잘해주고요. 중거리에서 요건데 이것도 제가 따로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장군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땅 치고 일단 요까지 해서 거리를 벌려놨단 말이에요. 밉니다. 아예 그 견제랍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류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서 밀착을 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거리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EX 파동권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중거리 견제를 한번 할 거라는 생각으로 저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 중선 사이에 일단 EX 저 더블 리프레스를 써서 한번 그 데미지를 주려고 했던데 요게 다행히도 잘 맥혔어요. 아마 저 EX 그 더블 리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캐릭터에 그러니까 류 같으면 EX 파동권과 아마 비슷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게 가드 돼도 일단 EX니까 크게 뭐 불리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리버설로 밀어내고요. 공대공 잘 밀어냈고 자 요거 여기서 공대공 이거는 류가 대응을 뭐 나쁘게 한 건 아닌데 근데 거리가 참 미묘하게 해서 경직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터지죠. 내가 더블 리프레스 지금 이 그 프레임표 보니까 막혀도 플러스 1이네요. 그러니까 막 되게 유리하네. 캔의 EX 파동권도 아마 이 저걸로 알고 있습니다. 1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여기서 빅 데미지 한번 주죠. 꽝
터뜨리고 안자중선 다시 한번 더 터뜨리고 삼강손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려는 움직입니다. 이거는 리우가 방어를 좀 못해서 터졌고요. 데미지 벌써 한 절반 정도가 날아갔죠. 자, 리우가 지금 분전하고 있고요. 자, 리버설 밀어내고 다시 한번 리우도 리버설 밀어내고 원거리 있으면 이런 식으로 헤드패스인데 이것도 지금 보고 잘 쳤어요. 게이지 없으니까 장군은 뭐 헤드패스 위주는 좀 쓰기 어렵고 요거는 아마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리우가 자, 강발을 계속 떠들이고, 두드리고, 그 다음에 우연히 맞추는 걸로 조금씩 개미니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저거리에서 점 강발, 수직 점프 강발 쓰니까, 파동권. 이 나오다가, 맞아버리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유리하게 이겼어요. 아, 이 영상에다가, 그냥 바로 붙이는 게 낫겠네요. 따로 뭐 두 개를 올리는 것보다. 오늘은 그냥 요 두 개를 장군 영상 두 개를 이어서 붙여서 한번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끊었다가 올게요. 네, 이번에는 다른 영상입니다. 다른 유저고요. 다른 류도 다른 유저, 장군도 다른 유저예요. 요거 경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라운드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똑같죠. 강발과 삼강손, 사이코 X로 견제하는 것도 같고, 자, 중거리 보다 더 먼 거리에서는 헤드프레스 견제를 하는 것도 같고요. 중거리 일단 중발로 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야의 나이스다 이거. 그 더블 리프레스도 뭐 조금씩 섞어서 쓸 것 같은데. 이건 아마 딜캐로 쳤겠죠? 자, 지금 견제만 했습니다. 견제만 해서 지금 데미지를 지금 50% 이상을 깎아냈어요. 잡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잘 맞추더라고요. 자, 공대공 동카. 이거는 우연하게 맞은 거. 자, 여기서 류가 급했죠. 이렇게 해서 터집니다, 게임이. 마지막은 제가 방심하다 맞은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EX 파동권 밀어내고, 일단 중거리니까 일단 막 견제도 견제지만 장풍을 많이 쓸 거예요, 류가. 빠지겠지, 그렇지. 자, 요거는 류의 대공 실패. 요 대공 실패고요. 자, 이건 거의 매직 점프급이죠. 일단 매직 점프로 220을 긁어놨어요. 그리고 공대공 잘 쳤고. 자, 요거는 잘 긁었죠. 아, 잘 가드를 했죠. 자, 이거 본의 아니게 매직 점프 아픕니다. 저거 강발 아마 뭐 그 누르다가 터트리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장군이 피가 많이 없습니다. 아까 초장에는 많이 깎았는데 요거 좋아요. 이게 마지막에 헛점프하고 앉아 약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피가 없을 때 정말 그 기상할 때 중단 까는 것처럼 못 막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피 없을 때 한 번씩 써보세요. 자, 일단 게이지 있는 거 딸딸 끌어서 체력 한 400 정도 깎아냈고요. 자, 이제부터 문제죠. 장군은 어떤 식으로 싸울 것인가. 어쨌건 지금 장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 CA 게이지 3개하고 트리거 게이지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CA를 쓰기에는 어이구야 근육 좋다. CA를 한 번에 쓰기에는 데미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거를 분할해서 쓸 겁니다 아마. 자, 삼강소원 네, 바로 켜고. 자, 이때부터 장군이 미친 짓을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좀 도박수였다고 봐요. 와, 정말 간이 크다고 해야 될지 대담하다 해야 될지. 자, 가고 대쉬 먼저 긁어서. 자, 데미지 일단 조금씩 쌓아나가고요. 자, 여기서 류가 급했죠. 승용권을 연결을 못해서 꽝 터지고 데미지가 빅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빅 데미지가 꽝. 지금 체력이 저기서 한 뭐 몇 초 상간에 거의 순삭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요게 터져서 원래 지금 류가 어디서 대응을 잘못했냐면은 생기면 원래 이 가드는 맞아요. 가드는 맞는데 상대방이 그
장본들이 자주 하는 게 트리그시 대쉬하잖아요. 대쉬하고 잡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류가 잡기를 썼단 말이에요. 잡기 나올 줄 알고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장군은 바로 그 앉아 뭡니까? 앉아 중발 깔았죠. 앉아 중발 깔아서 네. 결국 스턴을 냅니다. 꽝 꽝 앉아 중선 EX 치고요. 자 여기서 또 재밌어집니다. 일단 리봇을 밀어내고 자 근데 장군도 게이지가 없으니까 뭔가 한 번의 기회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무적기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자 요건 가드 시켰고 자 요거 승용권 점프가 바이슨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44초죠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상대방이 피가 없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헛점프이죠. 헛점프에서 하단이죠. 근데 장군도 알았던 거예요. 아 저걸 막는구나. 저기 제가 들어오겠구나.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보고 했다기보다는 거의 반사신경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중거리 견제를 주고받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제 가드 데미지 그 조금씩 줘서 류가 데미지를 제법 많이 깎아놨죠. 그 EX 게이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해보고 싶었으나 점프를 잘못 뛰는 바람에 저 대쉬에 우연을 겹쳐서 착지에 발을 깔아 장군이 이겼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결국 이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원거리, 그러니까 중거리보다 더 멀리 있을 때는 장군이 확실히 아 헤드프레스 위주로 이제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넘어뜨렸을 때는 아, 그 사이코 X로 그 기상시에 맞춰서 긁어서 일단 가드를 굳힌 다음에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나가거나 완전히 밀착이라면 그냥 강발, 움찔, 강발하면서 상대방의 잡기 풀기를 한번 낚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스탠다드한 그 중거리 견제에서는 중발을 쓰고 가끔씩 이제 견제 몇 번에서 페이크를 준 다음에 상대방이 뭔가 또 내밀면 그때 EX, 저기 W 플레이스 써서 낚아채는 식 뭐 등등 여러가지 운영을 하는 거를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군전 리플레이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 저는 앞에 경기보다 뒤에 경기 요게 조금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올리겠지만 아마 제가 직접 플레이하는 영상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같이 CFN에서 재밌는 경기들 특히 이제 그 슈플 이상급 유저들 찾아서 아 저런 유저들은 어떻게 해서 아 그 저기 상대방을 이겨내더라 라는 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죠. 방송 끝!